네, 34번입니다. When the late, late라는 표현 이름 앞에 쓸 때는 그냥 돌아가신 사람 앞에 쓰는 겁니다. 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고 테어도 루즈벨트는 came back from Africa. 아프리카로부터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just after he left the White House in 1909 하고 나왔습니다. 1909년에 백악관을 떠난 직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 he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그는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At Madison Square Garden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efore he would agree to make the appearance,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동의하기 이전에 그는 carefully 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arranged for 하고 나와 있습니다. Nearly 1,000 paid applauders. 약몇 명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이 청중들이 to be scattered, 뭐 되도록 흩어져 있도록 준비했단 말이야. 마련했다고. Throughout the audience, 누구 사이에? 이 청중들 사이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입장에. 그의 연단의 입장에서 박수를 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대단한 사람 아니야? 1,000명을 동원을 한 거라고. 거기에. 뒤에 계속 보면 더 멋있습니다. For more than 15 minutes. 15분 이상 동안 이러한 paid, 돈을 받은 hand clappers,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made the place ring, 사역동사 made 보이시죠? 만들었다. 그 공간을 울리도록 만들었다. 뭘로? 열광으로. 열광이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rest of the audience라고 나와있지. 나머지 청중들도 took up 뭐였다? The suggestion이라는 표현, 그 유도에 호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joined in for another quarter hour 뭐였다? 15분 동안 더그 열광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newspaper man하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이겠죠? 가로 한번 칠게요. Present부터 프레젠트까지 가로치시면 됩니다. 프레젠트만 가로치시라고요. 프레젠트 형용사입니다. 참석한 이란 뜻입니다. 참석한 그 기자들은 were literally 말 그대로 swept away 뭐였다? 열광되었다. Their feet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엄청난 박수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박수니 피피 된 American Hero 미국의 영웅에게 보내지는 엄청난 박수갈채에 열광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각인 선명하게 새겨졌다. Across the headline of the newspapers 이 뉴스페이퍼의 신문의 헤드라인에 in letters 2 inches high 2인치 높이의 글자로 선명하게 새겨졌다. 2인치 어느 정도 얘들아? 6cm 되거든요. 신문에서 6cm라고 얘들아. 글자가 엄청 긴 거잖아, 그치? 큰 글자로 새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루즈벨트는 뭐 했다? 정답 1번으로 갈수 있겠죠? 이해했고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홍보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별로 쓸데없는 글이었습니다. 순서만 빨리 잡아볼게요. 1번부터 1번까지, Madison Square Garden까지요. Before이라는 2번 문장부터 2번 문장 끝까지요. On the platform까지 한 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장부터요. 조금 멀리 갈게요. 5번 문장 끝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Roosevelt부터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1번. 이해했고, 이용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